네. 처음에 어플을 실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에 연동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들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예를 들면 제가 하나를 만든다 하면, 메스2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스2로 하나 만든다고 하면, 하나 그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하나 더 추가된 형태고, 그럼 내가 기존에 메스가 있었는데, 이거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지운다 하면, 메스를 지우게 되면, 기존의 리스트 자체가 없어진 형태고, 이 플러스 통해서, 플러스 통해서 이제 리스트로 만들 수 있고, 리스트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스트 2로, 이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본다면, 일단은 이렇게 측정을 누르시고, 하고, 확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다시 측정을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죠. 지금 48도 정도 길어졌다고 보면 될것 같고, 예를 들면은 이런 형태로 다시 측정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하고 누르면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리랑 조절을 한다. 그냥 측정 버튼을 누르고 이 값을 받아오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길이를 보면 좀 누르고 이때 서이 형태로 들어가고 또 지금 뭐 짜여져 있는 값으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연동하셔도 실제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시고 여기도 되고 얘도 내가 연산하고 싶다 하면 곱하기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걸 지우고 다시 하고 싶다. 빼기. 이렇게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수평 측정이 있어서, 아까 체크한 거 있었죠? 체크한 거 있어서, 18도, 더하기, 18.7도, 더하기, 1도 하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리 조도 측정 같은 경우에도 하고 이런 형태로 리스트를 만든다고 하고 더하기 이 형태로 값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